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저는 인디고 트래블의 존박을 담당하고 있는 존박 가이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3월이죠. 그때 이탈리아 로마에 지내면서 여러분들께 이탈리아 현지 상황을 전해드렸었는데, 그렇게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일자리를 잃고 한 5개월 정도 지내다가 작년 8월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다가 벌써 1년이 지나고 2021년 11월이 되었습니다. 뭔가 그동안에 뭔가 혼자만의 생각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오늘 영상에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근데 이런 영상에 뭔가 맥주가 같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맥주 정말 좋아하거든요. 블랙 맥주인데 뭔가 굉장히 상쾌하면서도 그런 시트러스 향이라고 하죠.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맥주하고 과자도 준비했어요. 광고는 아니고요. 이거 먹으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블랙 맥주인데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좋은데요? 와. 이런 것도 해줘야죠. 실패. 허니버터 칩 진짜 좋아하는데. 프랑스 고메 버터를 썼대요. 이런 거 보면 또 약간, 아, 프랑스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삿포로라는 도시에서 살면서 이제 투어를 진행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2019년 말쯤이죠. 제가 이탈리아 페렌체로 넘어가서 이제 야경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또 2020년 3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3, 4월쯤에 코로나가 또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제가 또 일자리를 잃고 뭔가 집에서 약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그렇게 뭔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에라이, 망할 코로나. 저 작년 8월쯤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친구들도 막 만나고 먹고 싶은 음식도 진짜 많이 먹고 살도 엄청 쪘었거든요. 막 한국 들어오기 전에 한국 가서 이제 꼭 먹어야 할 음식 리스트 약간 이런 거 정해가지고 한국 오자마자 막 치킨 시켜 먹고 제가 또 양념치킨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TMI긴 한데 거의 일주일에 한 5번은 치킨을 먹었었던 것 같아요. 피렌체에도 한국식 치킨집이 있는데 거의 한 마리에 30유로인가 했었던 것 같아요. 30유로면 거의 한국 돈으로 4만 3천원? 4만 5천원? 이 정도 하는데 진짜 비싸죠. 그래서 한국 들어와서 막
뭐 그동안 먹고 싶었던 것도 막 먹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면서 너무 좋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근데 사람이 뭔가 약간 백수잖아요, 제가. 뭔가 그렇게 놀고 먹기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망할 코로나. 와,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그렇게 놀고 먹고 지내다가 약간 슬슬 약간 노는 것도 약간 지루해지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계속 막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지금 백수니까 아, 나 가이드 또 하고 싶은데 또할수 있을까? 이런 뭔가 불안한 생각도 들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해외도 못 나가는 상황이니까 뭔가 앞길이 약간 막힌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앞길도 막막하고 제 통장도 막막한 거예요. 뭔가 약간 슬슬 뭔가 줄어드는 그런 잔고를 보면서 제 자존감이 그렇게 낮아지더라고요. 뭔가 여유도 없어지고 스트레스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약간 그게 심적으로 되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뭔가 그런 미래에 대한 압박도 있어서 그때는 와, 진짜 많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 진짜 역시 여유는 사람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진짜. 생각해보면 제가 가이드 일을 할 때는 자존감이 진짜 높았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원래 제 그런 뭔가 성향이 일을 하면서 뭔가 자존감을 채우는 스타일인데,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근데 그때는 제가 일을 할 때는 막 손님들이 막 후기로 막 이렇게 적어주시잖아요. 와, 잠박님 투어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막 이렇게 막 응원해 주시니까 자존감도 엄청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약간 민망하긴 한데, 그 삿포로역 그 삿포로 시내를 이제 제가 돌아다닐 때는 진짜 어깨를 막 이렇게 쫙 펴고 막 이러고 내가 제일 잘생겼어 막 이러면서 걸었는데, 지금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약간 강남역 앞만 가도 막 이렇게 쭈그러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진짜 자존감 진짜 많이 낮아졌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원래 뭐 그런 뭔가 비닐 시간들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래서 시간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뭔가 비는 시간 절대 두면 안 돼,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놀고 먹는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공부를 해서 빨리 다른 일을 구해보자, 취업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뭔가 일을 해서 내 자존감을 다시 채워보자, 이런 생각으로 작년 12월? 네, 그때부터 다시 이제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JLPT 네, 시험 공부를 했었죠.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어를 그렇게 막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사님들한테 엄청 제가 무시를 당했단 말이에요. 기사님들이 약간 특히 삿포로 그 일본 기사님들이 굉장히 차가운 편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출근하잖아요. 그럼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래서 굉장히 이렇게 친절하게 약간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기사님 반응이 오마이 난다, 약간 이런 느낌. 제 일본어 못하니까 뭔가 상대도 안할 거야, 약간 요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일본어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음에 만약에 다시 일본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진짜 잘 싸워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본어를 공부하니까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이제 JLPT를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7개월 동안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힘들긴 했는데 그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예. 저 진짜 이제 다시 일본 가면 기사님들하고 진짜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로. 나 이제 지지 않아. 근데 아직 일본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예 그 여행 비자로 입국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언제쯤 다시 일본으로 다시 여행이라도 갈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근데 이 맥주랑 과자 먹으니까 진짜 살것 같아요. 와, 진짜 블랑 너무 사랑해.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최근에 시작됐잖아요.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제가 갑자기 너무 바빠졌어요. 이제 다시 회사도 가고 제가 저녁에는 떡볶이집 알바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또 열심히 떡볶이 만들고 또 이제 떡볶이 끝나고 제가 그 헬스를 하고 있어서 또 운동장도 가야 돼서 이제 하루하루가 굉장히 바빠졌던 것 같아요. 원래 제가 그 MBTI 중에 제가 J가 있거든요. MBTI가 ESFJ, FJ라고 하죠. 그래서 이 J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일정을 짜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스케줄러를 짜는데 하루하루가 매일 꽉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역시 사람은 일을 해야 돼. 뭔가 약간 일을 하니까 확실히 자존감도 올라가고 아, 이렇게 뭔가 시간을 꽉꽉 채워서 살고 있으니까 이제 좀살것 같다. 후,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희 인디고 트래블도 다시 이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즘 유튜브 보니까 그 여행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 뭔가 그 로마랑 피렌체에서 살았던 기억도 다시 생각나고 유럽 여행할 때 그런 기억들이 속속 다시 생각나면서 뭔가 굉장히 애틋하고 약간 슬픈 거예요. 아, 나는 언제쯤 다시 갈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언제쯤 다시 이 가이드란 직업을 다시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제가 너무 이 가이드란 직업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해외로 나가서 여러분들과 뭐 이런저런 재미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아,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을 안 하는 시간 동안 굉장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혼자 있다 보니까 그 생각이 진짜 많아졌던 것 같아요. 뭔가 나는 이 가이드란 직업을 다시 할수 있을까?
뭔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되나, 다시 편입해야 되나, 뭐 공부를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겹치고 겹치면서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왜 가이드를 시작했을까? 내가 왜 가이드란 직업에 푹 빠졌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요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약간 부끄럽긴 한데, 전공으로 이제 호텔 조리를 공부했습니다. 원래 저만의 브런치 카페를 차리는 게 꿈이었는데, 어쩌다가 이제 가이드가 됐냐 하면은, 이제 2014년쯤이었어요. 이제 막학기가 되고 졸업 시즌이 됐는데, 이제 친구들이 굉장히 막 좋은 호텔이나 약간 식당으로 다 취업을 나가면서 약간 불안한 거예요. 약간 더 프라땡 호텔이나 뭐 신땡 호텔이나, 나도 너무 가고 싶은데 약간 안될것 같고 약간 불안하고, 그러고 보니 뭔가 그때도 지금도 뭔가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네요. 역시 사람 사는 건다 똑같아. 고민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때는 뭔가 불안함?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좀 해소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홋카이도라는 지역으로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홋카이도라는 지역을 원래 관심 1도 없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연예인, 이제 인디 가수 프롬이라고, 프롬 인디 가수님이 있는데, 그분의 이제 뮤비 영상 속에 홋카이도라는 지역이 나왔는데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제 좀 쉬자, 이제 제대로 취업 준비하기 전에 나한테 좀 휴가를 좀 주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삿포로라는 도시로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삿포로 여행을 막 하고 있는데, 후라노 비에이라는 지역이 있대요. 막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막 흰수염 폭포도 있고, 굉장히 예쁜 그런 마을이 있다는데, 일본은 아무래도 사철로 또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왕복만 한 2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팟을 갈 때마다 제가 또 면허가 없다 보니까 또 택시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다가,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막 이렇게 검색을 해보다가 알게 된게 저희 인디고 트래블 버스 투어였어요. 근데 막 가격이 한 5만 원인가? 되게 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버스 투어를 탔는데, 제 그때가 이제 24살이었으니까 이 24년 인생에서 가이드라는 직업을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봤는데 진짜 뭔가 너무 매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리를 시작한 이유는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만든 요리를 대접해주고, 뭔가 그 사람들이 뭔가 행복을 느끼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나와의 감정들을 공유할 수 있고 행복한 기억들을 선물해줄 수 있다는 게 요리에 대한 큰 메리트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이드라는 직업을 보면서 요리랑 똑같은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한 기억들을 선물해줄 수 있고 좋은 추억으로 이제 남기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좀 힘든 생활을 보낼 때마다 그때 행복했던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힘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와, 이 가이드라는 직업 탐난다. 약간 매력 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삿포로 여행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제가 탔던 버스터 회사 인디고 트래블이라는 회사에 입사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공고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지원을 했는데 운이 좋게도 덜컥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행이 끝난 지한한달 지나고 나서 또 제가 거기 일을 하러 또 삿포로에 갔어요. 야, 이거 진짜 사람 뭔가 앞날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이런 거 보면 진짜 훅훅 바뀌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순간순간에 뭔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그런 결과물에 도착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지금 드네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 또 가이드 생활을 하다가 또 어떻게 또 기회가 돼서 이탈리아로 또 갔던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건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불낭하고 허니버터칩 꼭 드셔보세요. 와. 그렇게 이탈리아에서 가이드를 또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죠. 근데 요즘 또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다시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다시 뭔가 일을 할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지금 저는 약간 굉장히 희망에 가득 찬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뭐 일본이든 이탈리아든 갈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간다. 약간 이런 상태인데 뭔가 막연한 이야기 같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이제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저희 나이 때는 돈을 모아봤자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래서 막 그동안 열심히 막 일을 해서 돈을 또 모은 다음에 여행 가서 다 써요. 다쓴 다음에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일을 또 열심히 해서 돈을 모으면 또 여행 가서 막 돈을 다 쓰고 돈을 다 쓰는 대신 뭔가 그런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야, 돈이 없으면 좀 약간 힘든데 너는 돈을 다쓸 정도로 왜 그렇게까지 여행을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는 여행을 통해서 뭔가 살아갈 힘을 얻는데요. 그 말을 듣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도 약간 비슷하긴 하거든요.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저는 힘든 일을 있을 때마다 제가 경험했던 그런 행복한 기억들을 다시 추억하면서 다시 힘내자, 파이팅 하자,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도 이제 한국에서 생활을 할때 그런 여행했을 때 행복한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다시 여행 가서 뭔가 행복한 기억들을 쌓자. 그래서 한국에서 힘들어도 조금만 더 힘내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라고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빨리 나도 뭔가 지금 힘들지만 행복한 기억들을 쌓으러 아무리 힘들어도
지칠 때마다 다시 추억하면서 힘낼 수 있는 그런 여행을 다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빨리 자유롭게 여행 갈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뭔가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긍정적으로 뭔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 하니까 더 슬퍼지네요, 괜히.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행을 진짜 어디든 다시 자유롭게 갈수 있는 날이 온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일본, 1순위 일본.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좀 오래 살기도 했고 뭔가 가장 자기 실현이라고 해야 되나? 나를 가장 뭔가 펼쳤던 그런 장소가 일본이었어서 일본 가면 뭔가 눈물을 흘릴지도 몰라요. 청춘이었다 막 이러면서 물론 지금도 젊긴 하지만 와 일본 가면 막 그때 가이드했던 그런 추억들도 다시 막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시 가고 싶은 그런 여행지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일본 젊은 남자애들이 맛있는 거 먹으면 엄마 막 이러거든요. 원래 우마이라는 단어인데 엄마 막 드라마 보면 엄마 막 이러거든요. 엄마 제가 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뭔가 생각하다 보면 언젠가 또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좀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다시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올 거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 다시 그런 뭔가 행복한 기억들을 쌓을 수 있는 여행지에서 만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만 하려고 네, 동영상 찍었어요.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아무리 힘든 문제라든지 그런 상황이 펼쳐져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겨낼 수 있고 그런 날들이 올 거고 그런 힘이 생길 거니까 우리 같이 파이팅 하면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아니면 좀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날들을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여행을 안 가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다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너무 뭔가 좋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설레는 그런 느낌?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 하루하루 버텨내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또 좋은 날들이 올 거고 또 자유롭게 여행 갈수 있는 날들이 올 겁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 깜바레! 약간 오글거리지만 제가 이렇게 또 오글거리는 이야기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럼 막 전하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짠.